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신다면 다양한 색소폰 악보집, 연습 교재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숨 쉴 때 어떻게 쉬는가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숨 쉴 때 어떻게 쉬는가? 아니, 숨 쉴 때 그냥 어떻게 쉬는, 뭐냐,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숨 쉬면 그냥 숨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가 어떻게 쉬지? 어떤 식으로 숨을 쉬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숨을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기를 물고 소리를 내잖아요. 하고 소리를 낼 때 아랫니스리랑 위치아랑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입을 하고 이 아랫니스리랑 위치아를 닫고 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들어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소폰 소리를 이제 내다가 숨을 쉴 때 소리를 소리를 내다가 입을 확 떼버려요. 아랫니스를 확 떼버렸다가 다시 말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법도 흔들리게 되고 다시 소리를 냈을 때 삑사리가 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색소폰을 연주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아랫니스가 아랫치아가 닿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위치아랑 아랫치아를 닿고 있는 상태에서 양 이슬만 벌리고 이렇게 되면 삑사리가 나거나 소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슬을 이렇게 벌리거나 위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조금 들어가게 돼서 소리가 이쁘게 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물고서 소리를 낼 때 하다가 입을 그냥 모아놓은 상태에서 코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숨을 들어 마시는 거죠. 물어만 놓고. 사실 이렇게 숨을 들어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많은 호흡을 들어 마시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적은 호흡을 들어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되면 혹시 코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또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마시고서 소리를 내게 되면 훨씬 더 연주곡이 더 편안해질 것이고, 그 다음 숨도 훨씬 더 많이 들어 마시게 돼서 연주곡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연주곡을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그렇게 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숨 쉬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법을 생각해보셔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도 굉장히 큰 또 응원이 되니까 가능하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